말고 이거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가로가 안 되고? 그래?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돌려서 잘 보세요. 그 현대사회 이게 가로 본능도 안 된다? 잘 돌려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이거 뭐 방법이 없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가 첫 방송이라서 지금 시작부터 조금 방송 사고가 있네요. 지금 아니면 이거는 뭐 보이스 보이스 올리 없는 거야? 아 없어요? 끊어요? 끊을까요? 여러분 저희 첫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방송해볼게요. 저희 X만 좀 눌러주세요. 네. 아, 뭔가 여기. 어, 그거. 그치. 미안. 언니 이걸 살짝만 이렇게 틀어줄 수 있나요? 나. 그 반대. 네, 그것입니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한 명만 빠지고 있어. 채팅. 저희 걸로. 은하, 신비. 하. 하하. 아, 그냥, 아니면 한번 클릭하면 되겠다. 은비. 아니, 그냥 하면 안 되나? 아, 안 돼. 아, 언니, 저거 밑에 있는 저거를 한번. 아니, 근데 그거 누르면.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라디오, 라이브 처음이라서. 언니, 없음. 밑에. 없음. 그거. 이거는 그게 없더라고. 그 리허설하기 이런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되게 아마추어같이 보이게 만드네? 그러니까 저희 프로인데. 저희 프로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가워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유튜브로 처음이죠? 돌아온 비비지예요. 여러분 비비지예요. 근데 단체 방송 자체가 엄청 오랜만인 것 같긴 한데. 아, 두 번째인데 무슨 소리예요? 맞아. 네, 아까 있구나.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를 해야지 좀 겨루고 있다가 시간이 계속 안 맞아서. 오, 모니터. 오! 못했는데, 언니 그냥, 이거 이름 치우자. 그래. 그래. 아시죠, 저희 이름? 이게 좌우 반전이네? 신기하다. 아, 그러네. 그래? 응. 그렇잖아. 아, 그렇네. 뭔가 되게 어색하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묘하게 블러가 되는 느낌. 어, 그러네. 진짜 미안해요, 저희. 그, 뭐야. 아니야. 이거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여기 손질이 되게 되는 거. 아, 그런 거 같은데. 저희가 이거 처음이라서 지금 모니터도 처음 보는. 네. 근데 이거 패드 이거 누구 거?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완전 내가 좋아하는 베이비 핑크. 요새 약간 아이패드 그 구매 욕이 뿜뿜. 미안해. 몇 개월 전부터 그러셨는데 몇 년 전부터. 아 케이스 산 게 아니라 전에 산 걸로 바꿨어요 언니. 아 말고. 근데 네. 아이패드 막상 있으면 많이 안 쓰지 않아? 많이 써 나는. 그래. 난 많이 써. 그 많이 쓸 것 같은데. 은하 언니 머리카락 많이 길었네요. 맞아요. 저는요 많이 끊겼죠? 나 진짜 많이 길었어. 너 진짜 길더라. 오늘. 이 친구가 제일 길어요. 오늘 그 우리 헤어 해주는 언니가 머리가 너무 길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맨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너무 길어요. 이렇게 하세요. 나는 머리 색이 많이 빠졌어. 나도 색이 진짜 많이 빠졌어. 어? 나 갈색이야 이제. 그건 아기도 하다. 약간 이렇게 갈색이야, 보면 갈색빛이 보이네. 필터 쓰니? 아 이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라이브가 필터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희 필터 안 썼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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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저희 회의실이 진짜 어둡거든요. 약간 어조 침침한데도 약간 우리가 빛나니까 빛나니까 그러니까 필터는 유튜브에 안 없을 비록 지금 영통 펜스가 끝난 이후라서 앞에 조명이 냉이정도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조명 없어도 우리는 무지 흐릿하대. 나 말하는 거지 그 무지가. 나 혼자 어딘가 같이. 어, 오오오오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그래지진 않을까? 나도 그래? 아니 언니 안 그래. 왜 너만 그래? 난 변신할 수 있어. 와, 너 약간 매트리스. 우리 셀프 완전 예쁘대. 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너 왜 이렇게 막 코 진짜 커 보인다. 빨리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어떻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그림자가 좀 생겨야 되는데? 어? 나는 안 되는데? 나도 그리고 손이 어떻게 되는 모양이야? 이렇게? 언니는 손이 작아서 안 돼. 이거 된 거 아니야? 응, 아니야. 댓글을 좀 봅시다. 은하 머리까지, 은하 머리 어디까지 기르냐고 하시는데. 아, 어디까지 기를 거냐고? 기를 거냐고. 지금은 진짜 길어요. 지금 이렇게 뒤로 하면, 어? 지금은 웨이브를 해서 별로 안 그러나? 이렇게 뒤로 넘기면 거의 장발이에요, 장발. 근데 어디까지 기를지 모르겠고요. 뭐, 하는 거 봐서? 나비 하는 거 봐서? 내가 근데 누구셨더라를 본 것 같은데. 예쁜 사람 근데 누구셨더라? 오케이. 난 지금 되게 그 조금 마음 아픈데 좀 어? 웃긴 댓글인데 그 똑같은 분이신 것 같거든? 근데 과목만 계속 바꿔서 나는 생물학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어. 나는 수학에서 나쁜 점수를 받았으면 나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 아, 너무 나쁜 점수를 많이 받으셨나 봐. 어떡해. 힘내세요. 학생 힘내세요. 비비지가 있잖아요. 학생 힘내세요. 우리가 언니 일주일째 식단 얘기 좀 해달래. 나? 응. 오늘은 비빔냉면과 튀김 반주를 먹었고요. 어제는 뭐 먹었더라? 그거 한 끼? 어, 나 아직 오늘 일어난 게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그 어플 보고 있을 테니까 잠시만요. 제가 뭐 먹었지? 아, 어젯밤에는 그 열렬한 참깨라면 먹고 계란찜 해 먹었어요. 밤에 아, 좀 가볍게 먹어야지 해가지고 한 새벽 2시쯤이어가지고 그때가. 그래서 그 전에는 카레 먹고. 나 왜 이렇게 뻥뻥 먹지? 그 전날에 아구찜이랑 그 만두랑 훈돈 이런 거 먹고. 전혀 안 뻥뻥 그 전에는 짜글이 먹고 냉면, 짜글이, 김치, 꽁치김치찜. 너무해. 정말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있구나. 무슨 소리야! 이렇게 잘 먹었는데! 근데 맞아. 맞아요. 어, 너무 빠르다. 아, 오늘 가짜 사복이네, 진짜 사복이네. 오늘은 진짜 사복이에요. 그래서 이거 꾸겨주는 거, 꾸깃꾸깃한 거 좀. 피고 왔어. 나는 오늘 내 셀프 헤매인데 어때요? 나 오늘 근데 그래, 우리 다 셀프 헤매야. 눈 되게 잘 그리지 않았어? 아닌가봐. 아 근데 이뻐. 아니 이뻐. 나 근데 내가 원래 이걸 잘못하니까 원래 이렇게 과감하게 안 오늘은 조금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뒤집어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 우와. 나도 시옥쌤 유튜브 보고 화장 배우고 있어. 진짜로? 어 그거 보고 나 뭐야 섀도우 사고 그래서. 어 진짜 멋있다. 내 오늘 머리는 어떻게 안 되더라. 머리 잘했는데? 고마워. 저는 오늘 머리가 풍성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죽여줘야 돼. 여러분 저희 궁금한 거 있나요? 황은비 사복 사탕 생각나서 귀엽대. 무슨 사탕? 애플민트 약간 이런 메로나 애플민트 아이스크림. 야, 아니 너 자리만 지금 계속 흐린가 봐. 근데 괜찮아. 나는 약간 신비주의. 그 너를 해결하려고. 근데 해결해달라. 근데 해결해달라면서 나도 뭐라 했잖아. 신비랑 엄지랑 자리 바꿔서. 아니 제가 실수만 붙일게요. 내가 붙이면 될 거. 나가. 장난하세요? 아 제가 왜 흐리냐면 오늘 샵을 안 갔다 와서 이렇게 흐린가 봐. 아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여기 쪽만 조금 전자 쪽. 아니야. 됐어. 아니야. 이거는 유튜브 본사의 해결을 부탁드려야 돼서. 그럼 우리 좀 다 이쪽으로 오자. 왜냐? 이쪽으로 좀 오자. 저희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네, 좀 치우쳐주기. 어느 정도 채팅창도 확보하고. 뭐 괜찮네. 아 채팅창이요? 채팅창 많이 올려주세요. 채팅창 확보하고. 그 우리 방송 언제 마지막으로 했을까요? 뭐야? 나 어제 운동했다? 어? 나 어제 PT하고 왔다. 나 지금 알배겼어. 어이구 어디 완전 짱이지? 어? 나 전신했어. 상체 한채 여기도 배기고 여기도 배기고 저기도 배기고 다 배웠어. 다들 어. 축하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왜냐면 저 항상 운동 갈 때마다 그 맞아 여기로 댓글 볼래. 그
다 항상 언니한테 다른 MBC는 오는데 왜 우리 MBC는 맞아. 오는 거고. 근데 그게 딱 어제가 목요일이었나?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수요일에 MBC 왜 다른 MBC만 오고 왜 우리 MBC는 안 오시는 걸까요? 다른 MBC가 활동 끝났다고 이미 얘기를 해주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와가지고 근데 이때 제가 그 친구랑 같이 만두랑 그 밥 먹고 있었어가지고 내가 헐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어떡하지? 이랬는데 뭘 어떻게 가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일 시간 되세요? 이렇게 했는데 쌤이 2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시 너무 이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 나 못 가겠다 이러는데 친구가 좀 이제는 갈 때 되지 않았냐며 아무튼 저를 채찍질해서 어제 가게 되었어요.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맞아요. 나 방금 비비지 치다가 오타나서 CCG라고 쳤는데 언제나 CCG라는 단어 나올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아 근데 댓글 진짜 빠르다. 저희 이렇게 있어도 안 불편하시죠? 이게 치우쳐져 있어도 이걸 이걸로 보면 되게 불편하지 않나 뭔가. 아 근데 괜찮아 나름. 그래? 응. 정은비 씨 근육 빵빵이라고 누가 댓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풀업은 아니고 푸시업. 푸시업 뜰싸야. 아 진짜 빠르네? 그치? 와 이거 나 만약에 혼자 하면 나 진짜 멘붕 것 같아. 은하가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 일어나 바깥으로 일어나. 아 안녕히 계세요. 척척척척. 웃기는 엄지? 나 웃기는가? 너 좀 웃기지. 머리 묶고 있고 뭔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아 무시 너무 뭐야? 각자 오늘의 사고 포인트는 그래, 뭔가요? 아 그래요? 사고 포인트요? 그냥 얘는 신상자 아니야 난 아니 이거 여러 번 입었어. 그래? 어. 이거 나도 알아봤어. 이거 여러 번 입었어. 아 그럼 이거 내가 왜기억하냐면 팬들 보여준 거 처음이잖아. 내가 왜 기억하냐면 이거 그 차에서 이렇게 건너줄 때 이 연두색이 있었어. 왜냐면 이거 되게 여러 번 입었는데. 신비야 너 오늘 왜 소해 보인다. 너 운동 좀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아니 나는 뭐 비교적 최근에 신비가 자기 옷 샀다고 언박싱하면서 이거 입었거든. 야 근데 이거 한 달 전이다 이거? 벌써 한 달. 근데 나는 이거 진짜 찐으로 새 옷인데 뭐야 왠지 모르게 굉장히 구겨져 있어. 맞아 언니 그래서 꼬질꼬질하다고. 언니가 꼬깃꼬깃을 잘못 봤어. 꼬질꼬질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언니가 놀리겠다 해서 그 이거는 뭐 새 옷, 아 나는 그냥 지피는 거 입고 왔고 아 원래 조금 더 각진 옷을 입고 올까 하다가 그래 너 아까 척척 입고 각진 옷 내가 각진 옷 만들어줄게. 아 원래 오늘 약간 그 청청 입고 싶었는데 약간 라이브 하는데 굳이 그렇게 각 잡힌 옷을 안 입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잡히는 옷 입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따뜻하더라고. 맞아 날씨 따뜻해. 난 반팔 입고 올라가다가 아 오반데 해서 긴팔 있는 쪽에서 나도 잡히는 거 입고 그래서 나도 아까 좀 꼬질꼬질 꼬깃꼬깃 했는데 펴졌어. 진짜 꼬질꼬질 꼬깃꼬깃. 그러니까 잘 입었어. 노란. 아이고 신비야 왜 이래. 이걸로 볼래? 나 근데 이게 내 핸드폰이 정확하게 잡혔다. 왜냐면은 누나 자세 불편해 보인다는데. 언니가 내 거 먹고 있네. 언니가 먹어. 와 진짜 빵이야. 신비는 이마가 100만 불짜리. 넓다. 근데 언제 너 아직도 흐리다? 넓다. 아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너 이마 100만 불짜리라고. 제가 대신 때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마 100만 평짜리라는 거. 죄송 100만 불. 죄송 부러우시겠죠? 그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이마 한 번만 들어봐. 안 돼. 지금은 못 들어. 점액추가 엄청 많다. 점액추 지금 아 저녁이지. 점액추. 아 근데 지금 저녁이라기엔 너무 늦은 저녁인데. 뭐가 늦어? 왜 안 먹었대 지금까지. 오늘 불금이에요. 오늘 점액추 저
아구찜 먹었었으니까 아구찜 드세요. 아구찜 이틀을 먹은 아, 이틀이 아니라 두 번 먹었어. 데워서 오늘 더글로리 이 뭐 이미 나왔어. 나왔대. 봐야지 이제. 맞아, 나도 뭐 올려고. 어, 봐야지 봐야지. 아까 선공개 나왔는데 장난 아니더라. 장난 아니더라. 언니가 언니 먹는 건 걱정이 안 된대. 저도요. 저 뭘 먹는지가 궁금할 뿐. 아니 그리고 양이 늘었어 뭔가. 내가 원래 되게 음식을 사랑하지만 좀 많이 먹는 편은 아니. 나름대로 소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그랬어. 그리고 배가 안 부르다? 근데 그래서? 또 소리쳐봐 은하. 은하! 또 소리쳐봐 은하. 그래서 나 조금 배고픈 것 같아 신비야. 희소식 희소식. 아까 배가 안 고프다 했었어? 어, 아까 배 안 먹자 했는데? 아 왜냐면 내가 샵에서 먹었거든? 아 그래? 아니 샵에서 먹었으면 5시? 10시? 그, 오늘 약간 스케줄도 일찍 끝나고 약속이 없어가지고 그 너는 오늘 더글로리 본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뭔가 아, 친구를 만날까 했는데 또 만날 친구는 없고 근데 이은이도 만날 친구가 없더라고. 그래도 친구 없는 사람끼리 밥 먹으려 했는데 어 했는데 언니가 샵에서 먹은 거지. 저 이번에 쉬는 동안은 조금 뭐냐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았어요. 저 가족들이랑 식사도 하고 그 친구들도 보고 아이고 잘했다. 게임도 하고 잘했다. 아무튼 그 내가 왜 맛있는 거 먹고 싶냐 했냐면 메이크업 받으면서 그 우리 돼지고기 삼겹살 먹는 영상을 봤거든. 아 그거 모니터 비드백. 그래서 그 삼겹살 먹는 영상을 봐가지고 그거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랬는데 너무 배고파서 저는 밥을 시켰죠. 뭐 먹어? 튀김만두랑 비빔면이야. 그래서 언니가 아니 근데 진짜 웃기다. 그 내가 언니한테 직접 언니 오늘 뭐 해? 놀자 한 것도 아닌데 그 헤어 그 동생 있잖아. 맞아 나한테 보내주러 왔어. 어 근데 남자 여자? 여자 여자. 어 근데 언니 오늘 은하 언니도 놀고 싶대요. 아 그런 것 같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대요. 놀고 싶다 그랬어. 놀고 싶대요 뭐 아, 친구 만나고 싶대요 이랬나? 그랬나? 어,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 진짜? 그럼 은하 언니한테 놀자 그래야겠다 하고 내가 은하 언니 불렀어. 근데 언니가 밥 먹고 있다는 거야. 아 갑자기 자기가 가서 전해줬나 봐. 맞아. 나 신비 언니가 오늘 놀자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어 그래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어 은하 언니가 좋대요. 어 귀여워.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둘은 아무런 그런 말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맞아. 그래서 딱 그 헤어 메이크업 하고 그래서 뭐 먹고 그래서 약간 한산하고 저쪽 신사분께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아 웃겨. 약간 그거였어. 언제 블루체크 챌린지 배웠어? 아 내가 그거를 이 집에서 빨리 혼자 어 언제까지 혼자 몇 번 해봤거든? 어. 근데 나 그건 진짜 너무 이상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짜 다른 멋진 챌린지가 유행하길 지금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이거는 나비들과의 약속이잖아. 아 그래서 내가 블루체크랑 바이브랑 둘 다 한번 차라리 노래를 불러봐. 아니야 블루체크 해야지. 맞아 블루체크. 어 그래 바이브가 갑자기 왜요? 아니 그 두 개 중에 하나였었어. 아 그래? 어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진짜 집에서 막 다리 그 유튜브에 강의 영상까지 있어. 여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걸 아 이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신비 씨 탑티어 챌린지 몇 분 만에 땄냐는 얘기가 그거 제가 봤는데 한 3시간 배우던데.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4시간 진짜. 아니 근데 그거 갑자기 하게 된 거라서 맞아. 그래서 어? 안 하면 안 되나? 했지만 그 챌린지는 원래 푸어시잖아요? 맞아 서로 도와줘 해줘서 저도 했죠. 4시간 아 근데 진짜 4시간이라고 마실 수 있어? 아니 5분? 5분 10분 만에 촬영까지 다 아니야 10분은 정말 아니고 진짜 5분 해가지고 좀 간략하게 해서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가 굉장히 더웠고 연습실이 맞아 그래서 저는 빨리 여기 탈출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탈출해서 그 풀업 챌린지 맞아 그 풀업 필터 찍었잖아. 어 사진 그리고 나도 신비 나와서 그 찍고 맞아 되게 힘들어하면서 나오더라고. 언니들 나 영화 보려고 하는데 영화 추천 좀 언니 추천하고 있잖아.
아니요 그거 안돼 알겠어. 아 근데 나 요새 보고 싶은 영화 있어. 뭐? 그 소울메이트도 보고 싶고 데뷔비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저도 보지 않아서 추천은 안 할게. 저는 엄청 어제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 봤어요. 근데 그 영화 제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쨌든은 그거니까. 어쨌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봤대요.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서 추천하고 싶은데 추천할 수 없어요.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아이스 라일락 블라썸 팀. 맞아요. 근데 너무 예뻐.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진짜 봤어. 되게 너 이게 오늘 이상하다니까? 나 원래 이상해. 우유 좋아해? 누가 우유 좋아하냐고 그러시네?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응. 타이타닉 봤냐는 갑자기. 타이타닉 그거 재개봉했었을걸? 어? 재개봉했었을걸? 아 진짜? 근데 전 영화관 올해 한 번도 안 갔었어가지고 그 약간 혼자 영화관 가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성가셔요 나가기가. 나가기가? 응. 그래서 어디서? 집에서 나가는 거. 아 집에서 나가는 거. 그리고 집에서 내 행선지에 그 영화관이 근처에 있으면 아 괜찮은데. 그래서 어제 운동하고 그 뭐야 근처에서 전사 간 거야? 아니 아니 어제는 그 약속한 거였어. 아 나는 영화관에서 나가기가 그 어려워서 성가셔졌다길래 요즘 약간 영화관 정책 지침이 바뀌었나 생각했어. 아 영화관에서 나갈 때마다 검사를 하고 나가는 거. 근데 영화 진짜 비싸다? 14,000원이다? 진짜 비싼데? 특별한 자리 이런 거 아닌데? 아니야! 나는 나 영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영화값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 영화 진짜 비싸더라고요. 영화 좀만... 네. 우와. 근데 그치만 그 어제 밤에 새벽에 유튜브로 또 영화 하나 결제했거든. 사랑은 사랑 은비를 타고 사랑 은비를 타고를 어제 결제해서 네 그거를 보려다가 예정입니까? 네 볼 예정입니다. 앞에 조금만 보고 어제 뭐야 그거 보니까 너무 새벽엔 좋은데 근데 진짜 영화 많이 비싸졌다. 그치? 그거는 단돈 1,200원에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잡히네 댓글이. 어떻게 신고할 건 차단할 건. 아 그렇네 그렇네. 그치 이렇게 뿡 누르면 잡히지 않아? 근데 V도 그거 됐었을 걸? 은비를 타고. 신고 차단 됐었을 텐데 이렇게. 아 신고 차단 말고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우리 왜 이렇게 치우쳐져 있냐면 우리 왜 이렇게 치우쳐져 있냐면 엄지쪽 자리가 약간 매트리스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처럼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엄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흔들리는 엄지 속에서 은비향이 느껴지는 거야. 아 그거 나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어. 우리가 안 궁금해하시면 어떡하려고? 뭐? 그 인스타에 올려서 아마 아셨을 텐데 그때 홍콩 갔을 때 우리 부모님들 같이 갔잖아요. 그때 그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외국 스케줄 갈 때 해외 스케줄 갈 때 그렇게 같이 함께 동반 한 건데 저희도 약간 한번 그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팬미팅 가면서 함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은 그냥 부모님들끼리 시간 보내시고 맞아. 우리는 식사 한 두 번 정도 같이 했나? 맞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신비가 갑자기 유심히 보다가 은하 언니가 뭐지? 뭐라 했지? 은하 언니가 그 아 약간 먹는 거에 진심이 있는 거 알았어.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구나 했는데 정말 아버님께서 그러니까 모두 다 잘 드셨는데 입맛이 다 맞았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볶음밥이 이제 남았을 쯤이었는데 정말 그거를 정말 정성스럽게 그 맞아, 공기 종지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저희 엄마도 그 얘기 듣고 진짜 뭐 뭐라 그랬지? 진심이고 뭔가 진지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진짜 눈빛이 밥을 정말 잘 먹어서 드셔가지고 우리가 이 먹장 유전자가 아버지한테서 왔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 유전입니다. 근데 너무 웃겼어. 맞아. 잤을 때 그냥 뭔가 가족끼리 너무 비슷해가지고. 맞아 맞아. 너무 보여가지고 맞아. 진짜. 그 언제야 그 조식 먹을 때도 봤댔나 우리 아빠. 맞아 맞아. 저희 부모님은 조금 일찍 먼저 가셔서 부모님 네 분께서 이제 조식을 이제 드시고 계셨고 제가 혼자 먹으러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들 뵈가지고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 다 식사가 끝날 쯤이었어. 끝나서 이제 다들 그냥 음료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고 계셨는데 어머니 아버님만 에그타르트랑 마지막 디저트 와서 정말 식판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잘 그 진심으로 드신다 해가지고. 근데 뭔가 은하 언니가 그 음식에 진짜 집중할 때 표정이 있는데 그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정말 너무 지금 약간 나 아빠 닮은 것 같아 지금 화면에. 응. 약간 그치. 그리고 그 약간 부모님들 그 부부별로 스타일이 되게 달라. 어떻게 다르시지? 여기 은하 언니는 약간 그 뭐라고 했지 너가? 멋쟁이? 그 정말 옷 스타일이 되게 다르셨는데 언니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그 아이템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모자 아이템이 있죠. 맞아, 그게 너무 웃긴 게 아빠 모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각 잡힌 뭔가 이런 각 잡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기고 챙 있는 이런 각 잡힌 모자였는데 그걸 보고 엄진의 아버님께서 아니 이런 모자 어떻게 그러니까. 들고 오셨냐? 이게 안 눌리냐 캐리어에서. 그런데 그 저희 가족은 그 모자 칸을 새로 캐리어에 모자 칸이 한 칸이 한쪽에 아무것도 없고 모자만 넣은 거야. 그래서 모자 칸이 있어서 잘 보관해서 그렇게 멋지게 각 세워서. 네, 그 매일매일 모자가 달라지시는 게 너무 맞아. 우리 3일이긴 했지만 모자가 아니 매일매일도 아니었고 그 아침이었어.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내 엄마 방 놀러 갔는데 엄마도 혹시 몰라서 옷을 한 뭐 그러니까 하루에 입을 옷을 한 두 개씩 챙겨왔다고 그래서 나한테 이거 입을까 이거 입을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이게 나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있고. 신빈의 부모님은 약간 신비처럼 좀 깔끔하게 입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치? 깔끔하고 그냥 뭔가 심플하게. 심플하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너네 부모님은 약간 아버님께서 되게 연한한 바이브여서. 우리? 약간 연한한 바이브여서. 우리 아빠 연한한이야. 그러니까 깔끔 막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우리 아빠 연한한이라. 너무 재밌었어. 굉장히 그 해외 언니들이. 우리 아빠의 매력에 아 맞아 그랬어요. 신비 아버님께서 저희 헤어메이크업 언니들이 그 방키를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찾아주시고 맞아. 근데 아빠가 찾아줄 때 이럴 때 원래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근데 차가운 도시장. 너무 웃겼어. 그 저희 집은 원래 그 음주를 좀 즐겨 하다 보니까 저희 집은 빼지 않고 마시는데 보통 막 안 마시는 부모님들 계시고 하는데 저도 빼지 않고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만 더 원샷을 하는 거야. 고량주를 이렇게 받아서 먹었는데 뭔가 딱 앞을 봤는데 그 세 자리 다 깔끔하게 비어있어. 그러니까 다들 한 번 홀짝 하거나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 필름 카메라로 제가 포착해주고 이렇게 만들었어. 언니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약간 못하시잖아. 술 너무 못하시잖아. 아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정말 우리 엄마 진짜 못 마셨어. 엄마인데 그때 다들 이렇게 시킨 고량주를 먹으니까 좀 신기하잖아요. 이게 막 엄청 도수도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 어머니랑 저희 엄마는 안 받고 그냥 음료수 마시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 한번 마셔볼래 무슨 느낌인지 했는데 막 마시고 막 표정이 막 한 52가지 52가지 표정이 나와가지고 모두가 웃기도 했고. 맞아 나도. 아무튼 근데 부모님들 같이 여섯 분이서 돌아다니시면서 엄청 즐거우셨다고 해서 저희도 엄청 기분이 좋았어요. 뿌듯했어요. 아 이거는 약간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한데 제 멤버들이 적극 의견을 냈었어가지고 괜찮아? 저희가
그 이번에 홍콩 갔을 때 호텔 뷰가 정말 너무 예뻤거든요. 저희가 항상 호텔 컨디션은 그래도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주시는데 유난히 뷰가 정말 아름다운 호텔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딱 걷고 뷰가 너무 예뻐서 부모님들도 오션뷰인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들도 오션뷰긴 한데 약간 이제 방이 저희 방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효녀들이 또 바꿔주겠다고 해서 부모님이랑 방을 바꾸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엄청 다들 감동받으셨었대요. 맞아요. 나도 전에 들었어요. 아 그리고 그 갔을 때 홍콩 날씨가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지금 한국 날씨랑 홍콩 날씨랑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맞아. 내가 그때 이 날씨, 이 습도 뭐, 모든 게 너무 완벽하다 싶어서 딱 날씨를 봤는데 그때 18도였어. 근데 오늘 한국에서 기온이 높은 거야 그때보다. 너랑 바다 그때 딱 거기 갔을 그러니까. 때가 18도였어요. 확인했고 너무 기분이 좋아. 아 근데 날씨 진짜 좋았는데. 맞아. 근데 그때 약간 우리가 기분이 좋았던 게 앞에 바다가 있어서 그렇게 느꼈었을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바람도 꽤나 맞아. 이렇게 잘 불고. 맞아. 근데 효녀 비비지 무대 가수 비비지 저희 그 효녀 가수 타이틀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 식사였는데 밤에 맞아, 아니 맞아. 전날 식사할 때 은하 언니 어머니께서 이거 정말 너희 더 알려줘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아마 저희 동기 가수분들은 좀 이렇게 같이 해외 갈 때 가족들이나 부모님 이렇게 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우리 공항에서 모 걸그룹 분들 부모님 뵌 적도 있었어. 뭔가 있었던 거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긴 부모님이랑 거 가는구나 해가지고 우리도 맞아. 좀 이렇게 엄두에 두고 있었는데 오늘 아 너무 웃겨. 그 은하 아버님이 신비 아버님 나이들 나이 됐는데 신비 아버님이 은하 아버님께 호칭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이거는 아버님들이 형님으로 통일을 하셨던 거예요. 형님. 그래서 그 뭐지? 그 저희 아빠가 제일 어리신데 다 이렇게 뭐 형님 형님 하면서 엄청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은하 언니 어머님이 그러셨어. 아이고 뭐 형님이라고 해줘서 너무 너무 좋네. 너무 감사해요. 언니들 그 언니들이래. 엄마들은 다 언니 언니 하시고 맞아. 갑자기 언니 누님 누님 난 그날 나도 누님 소리 들었잖아. 맞아 맞아 누님. 제가 추억 받은 거였습니다. 부모님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신비가 부모님들 여섯 분 이렇게 바다 앞에서 필카 찍어줬는데 그거 너무 예쁘게 맞아 나왔어. 진짜 예쁘다. 필카들 다 너무 멋졌어. 맞아. 내가 그래서 제가 맨날 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필름 카메라 있으니까 조금 가지고 다니면서 찍으라고. 왜냐면 그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 사진 찍는 거랑 나중에 느낌이 달라서 이나 훨씬 받아서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 나도 서랍에서 다시 꺼내봐야겠다. 나 그 그래. 배터리가 나갔더라고. 배터리가 다 됐어. 이거 뭐지? 그거 그 언니스. 아. 이게 그리고 그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건 오로지 저희의 그 완전 사비로 하는 겁니다. 회사 복지 절대 아니고요. 맞아. 근데 회사에서 근데 회사에 신경을 써주셨어.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 신경을 써주셨고 사실 저희 부모님들 여섯 분을 이렇게 우리가 해외를 보내드릴 수는 있지만 되게 그런 게 뭐가 그게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는 김에 딸들 공연도 보고 뭔가 맞아. 이런 비행기나 이런 것도 엄마 아빠들 잘 모르는데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 효도는 좋은 것입니다. 아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서 너무 좋았어. 다음에 콘서트 하면 또 맞아 맞아 한번 모시고 가요. 그 자석을 얘기해도 되나? 뭐? 아 하지 아 알겠어. 아니 어어어 아 그래 알겠어. 미안해 입 다 보이는데 왜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래서?
굉장히 부담 좀 저희가 부담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래도 언제 그렇게 보실까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근데 뭔가 이 유튜브 라이브 되게 뭔가 되게 심플하다. 그러니까. 뭐가 없네요. 그쵸? 아 근데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뭐 효과 아니야? 아 뭐 막 가까이 와서 눌러봐. 아 저 막 필터 막 이런 건가? 이런 거 아니야? 어 해봐봐. 응? 응? 아 오! 빈우빵을 댄스 파티. 어, 예, 예. 아, 잘 즐겼다. 얘들아, 얘들아 자고 있어 봐. 자고 있어 봐. 얘들아 일어나. 아니, 새벽이야. 그럴 게 없네. 뭐야, 근데 제목이 새벽이어서. 풋사랑? 아. 안색이 꿈. 궁금하죠. 화려함. 별로 안 화려한데? 약간 좁다. 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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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직. 이건 뭐야? 필름 약간 그런 거야? 몰라. 제목이 안 보여. 이름. 약간 이것도 테두리도 이렇게 되네. 다큐멘터리. 뚜루루. 아, 연습이 너무 안 좋지 않나? 오! 반전 저거 그 뭐 그 어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어, 그림이다. 어, 그림이다. 어 웹툰. 어, 그림이다. 야 근데 너무 너무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왜 웹툰 같은데? 콧구멍이 너무 사실적 묘사됐다. 아니 입술이 되게 크게 나오네. 이도 너무 어 그러게 내 입술이 되게 크게 나오네. 어 입술이 뭐야? 와 나 애교살 짱 두껍어. 뭐야 이거 봐봐. 그러네 그러네. 우와 진짜? 장난이지. 민호방울이 제일 귀엽지. 아니 딴 거 앞에 앞으로 가봐. 저 뭐야? 홍조 이런 광선? 앞에는 별거 없어. 광선이야 저거? 광선. 아 광선. 어 다른 건 다 그냥 색깔 좀 다른 거. 아 이게 제일 낫네. 어 나 민호방울 얼굴 갖췄어. 헐 하나도 안 헐이잖아. 진짜 헐이야. 헐 다음 곡 스포 헐. 아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곡 스포? 빨리 해봐. 그 영어잖아. 유 뭐야? 유 아아 뒤로 그걸로 컴백하고 싶다며. 아 맞아. 아 뭐? Bless you. 약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노래로 하면 좋은데 저희는 실생활에서 Bless you를 하루에 100번씩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노래 제목을 Bless you로 하고 그 가제 아니 그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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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땡큐 맞아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었어. 언니들 반응이 좋은데? 어, 괜찮죠? 괜찮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블레스 유 땡큐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리고 아 이거 우리 앨범 다 짜놨었거든요 그때 구성? 누가 적지 않았었어? 우리 수록곡도 했었는데. 어 적었나? 그 누가 적어놓는다고 하지 않았었어? 나는 안 적은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 어 난 아니야. 아 음수봉 1위 아 사야 돼서 아 말해줘서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아 너무 귀여운 거 있는데 이거 말해줘야겠다. 그 저희 아 아직 그 뭐야 비하인드가 안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아니야 말할까? 근데 우리 팬사에서 얘기했었어. 아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하고 안 궁금해할 것 같아. 나중에 뭐 비하인드 나오고 하면 너무 귀여운데. 아무튼 어, 그랬습니다. 갑자기 궁금하다. 겨울에 아아 먹기랑 여름에 어묵국물 먹기 뭐가 좋아요? 어묵국물 더 맛있어. 나도 아아보다 어묵국물이 더 땡긴다. 여름에 어묵국물 안주로 먹고 가려지 않나? 빈둥은 좀 정신없다. 응. 응? 응? 쓸까 그냥? 갑자기 뭔가 너무 안색이 없어. 이게 기분이야? 응. 아 진짜? 응. 우리 이렇게 생겼었어? 뭐야? 왜 이래? 아
좀 허전한데? 아 갑자기 사람이 구려졌어 안색이. 어. 아니야 예뻐. 나 지금 되게 예쁜데. 아 근데 난 유튜브 라이브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그 좌우반전. 맞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 그게 너무 아, 속상. 그리고 보이스 올 리가 없잖아. 맞아. 아. 그냥 가리고 하고 보이스 올리. 새벽에 새벽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뭐 붙여놓고 그냥 보이스로만. 아. 그게 보이스로 있는. 그것이 내가 만드는 보이스 내가 만드는 맞아 어차피 이거 그거 되잖아 유튜브라 유튜브는 그 백그라운드 재생 되잖아 그래서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을 거야 이 동작을 해도 괜찮습니까? 그럼요 하트 하트 응? 하트 하트 응! 응! 나비나비 사랑해 아 그리고 마이 그 조금만 더 심심함을 즐기세요. 아 맞아. 때는 곧 찾아옵니다. 아 근데 좀 많이 남았다. 아 좀 많이 남았나? 어. 좀 많이 남았죠. 아 좀 많이 남았다. 어. 좀만 많이 한 잡아. 아, 한 달만 기다려. 아 한 달. 아, 한 달도 아니지 않나? 딱 한 달. 아, 딱 한 달. 한 달 끝나는 게 아니라 소통. 딱 한 달만 기다리세요. 딱 한 달. 근데 우리 막 여기저기 좀 여기병 저기병 하지 않나? 근데 나 여기병 여기병 저기. 아 근데 나는 그건 있어. 나는 뭔가 공카는 뭔가 그 프롬에는 이거는 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 나 혼자 이상한 건데. 진짜 이상하다. 아, 뭔가 가볍게 토크토크 하고 싶은데 프롬을 못 가겠어가지고 꼭 프리토크로 가. 그냥 가볍게. 아니 뭔가 그래서 내가 공카를. 아. 프리토크 말고는 저는 원래 가벼운데 그래 너무 무겁다요 너무 무겁다 아니, 이거, 자기는 승준하고 진짜 진짜 맞아 내가 좀 가볍게 했네 나 미국에 나이도 가볼래 I see you 옷이 언제 펴질까? 너무 꿋꿋하네 언니 응? 아니야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Black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땡땡땡 지금 주민 챌린지 아까나? 그거 할 수 있는데 주민 베비 확실하게 확실하게 너무 웃겨. 연습생 기간 알려달래. 연습생 기간 얼마나 했더라? 귀엽다. 한 2년? 어? 3년? 여기 다 합쳐서? 아니 3년? 내가 한 5년? 응 다 합치면 3년? 정말 1년이 채 안 되네요. 어디 도망되는 게 우디 신비 be mine이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그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자 결과는 우디 3초 위에 공개되겠습니다. 3, 2, 1 우디 뽀뽀 타임. 편안한데? 응? 주민 주마 꼰대 비비지 꼰대 비비지라는 꼰대라고 하셨어요? 내 꼰댕 어 귀여워 너 그때 이승빈을 좋아하는 노래 뭐였지? 너 무슨 노래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 사, 뭐 사랑을 잃고 뭐 이별을 노래하는 말이야. 맞아 맞아 거? 그거 되게 긴 거였어. 내 꼰댕 나는 꼰대야.
아, 내 건데? 안 되는데? 내 건데? 아, 천재! 나는 꼰대야. 니 꼰대. 은원이 내 거야 라는 댓글.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 유주의 Without You? 아, 나는 Without You도 또 당연히 너무 좋은데 수록곡들 진짜 다 하나하나 너무 좋더라. 나는 꿈이 제일 좋아. 그 언니 이거 아 봤어? 무대에서 내가 계속 카톡 보냈잖아. 언니 그 양손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양손 빼야. 어, 너무 대본이다. 언니 그 양손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너 완전 훈수걸이네, 훈수걸. 아직 저녁 안 먹었는데 점에 다 안 먹을 수 있어. 어? Bless you, you bless you. Sing in the day. 아니면 슬슬 점에 취해주고 마무리할까? 그래요. 이제 곧 9시다. 저는 점에 취를 점액추 아까 했지 않았나? 난 했는데 아구찜 먹으려고. 나는 어제 내가 껍데기를 먹어가지고. 아, 나 껍데기 너가 말해서 너무 먹고 싶었어. 껍데기 드세요. 근데 껍데기만 먹기는 뭐하니까 이제 뭐 막 돼지 돼지고기를 먹다가 어디, 껍데기도 너무 많지. 같이 시켜 먹어. 아, 진짜 맛있겠다. 껍데기 먹어볼까? 그럴까? 아무튼 여러분 저녁 안 드셨으면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라이브 방송 정말 즐거웠고요. 왜 웃으세요? 두 번째 맞죠? 그렇죠? 진짠데요? 저희 두 번째 라이브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제대로 앉으세요. 제대로 앉으시라고요. 이리 오세요, 이렇게. 왜? 나는 얼굴 잘 더 보여주려고 그랬지. 나랑 잼만 부린 거야. 나란히 앉아, 이렇게. 그래. 아니, 나 그럼 너 쪽에 앉으시게. 나 우산이 좀 안 될게. 너 똑같은 거 우리 또 입으면 그거 같겠다. 완두콩 그러니까 이거 살아. 이거 살아. 네, 저희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 마쳤고요. 아직 안 마쳤는데요?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보세요. 마칠 거고요. 저희는 다음 라이브 방송 언제일진 잘 모르겠지만 잘하자. 아, 박자 왜 이렇게 못해? 나도 완전 잘하지. 몸이 계속 움직이잖아. 이거 모르는 분들 많겠지? 여기야? 반대. 아니구나. 나 그거 생각했어. 따라두루루루루루루 막갈래나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여러분, 무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빠이. 좋은 밤 되세요. 굿나잇. 굿나잇. 스트리밍